안녕하세요. 오늘의 여행지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그 중에서 가우디의 건축물을 따라 여행하는 가우디 투어를 함께할 예정이에요. 흔히 도시 바르셀로나를 가우디의 도시라고 부를 정도로 그의 작품이 많이 있습니다. 가우디의 건축물들은 바르셀로나 여행자들에게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필수 방문 코스입니다. 제일 먼저 만나볼 가우디의 건축물은 밀라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카사 밀라입니다. 1910년 완공 당시에는 비효율적인 공간 활용과 평범하지 않은 외관으로 호평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유 있는 공간 활용과 시대를 앞선 아름다운 외관으로 그 가치를 더욱 인정받고 있는 건축물이에요. 그 다음 건축물은 바트요 가문의 집 카사 바트요입니다. 200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록되었고 카사 밀라와 도보로 3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어 일정상 두 곳을 한 번에 들리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카사 바트요는 바다를 형상화하여 만든 건물로서 뼈 모양의 독특한 구조가 인상적인데 카사 밀라와 카사 바트요의 외관만 보면 한 건축가에서 나온 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느낌을 줍니다. 건축주의 취향에 따라 건축 스타일은 달라졌지만 가우디의 작품인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는 것이 가우디 건축물의 특징입니다. 다음 작품은 레이알 광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레이알 광장은 람블라스 거리 끝에 있는 구시가지의 대표적인 만남의 장소이기도 한데요. 이 앞에 있는 독특한 모양의 빨간 가로등은 가우디의 첫 작품으로 바르셀로나시에서 개최한 가로등 대회 당선작입니다. 이 가로등에는 사연이 하나 있는데 바르셀로나시는 당선된 가로등의 견적 금액을 가우디가 생각한 금액의 1/7 정도만을 제시하여 가우디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후에도 가로등 보수 문제로 시와 심한 갈등을 겪은 가우디는 다시는 공공 건축물을 맡지 않았다고 하네요. 여기는 가우디의 여러 건축물 중 최고이자 가우디가 죽기 직전까지 힘을 쏟아부었던 건축물, 바로 사그라다 파밀리아입니다. 바르셀로나를 찾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최고로 손꼽는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가우디의 마지막 작품이자 현대 건축물 중 가장 훌륭한 걸작 중 하나입니다. 처음 이곳을 방문한 이들은 유럽의 어떤 곳에서도 볼 수 없었던 건축 양식에 놀라게 됩니다. 정해진 형식이나 고정관념이 없는 이 성당은 가우디 나이 31살에 공사를 시작하여 죽기 직전까지 43년간 열정을 쏟아부은 건축물입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아직도 건설 중에 있고 가우디 사망 100주년인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완공도 되지 않은 건물임에도 독보적인 아름다움으로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모습은 가우디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 현재 성당 건축 비용은 기부금과 티켓값으로만 충당되고 있다고 합니다. 성당의 세면은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주제로 하는 조각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세면 중 탄생의 부분만 가우디의 손으로 직접 완성하였기 때문에 다른 두 면과 비교하며 보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성당이 매우 크기 때문에 성당 입구보다는 성당 앞에 위치한 공원이 거대한 성당을 한 장에 담아낼 수 있는 포토스팟으로 추천합니다. 그럼 성당 안의 모습은 어떨까요? 성당 안의 모습 역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습니다. 성당 안에 들어오면 특이하게 높게 뻗은 기둥이 가장 눈에 띄는데 높이 뻗은 기둥들 사이에 있으면 마치 숲속에 들어온 느낌이 들어요. 키가 큰 나무들로 가득한 울창한 숲속을 걷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가우디가 생전 자연에서 많은 모티브를 얻었다고 하니 가우디의 생각이 잘 표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성당의 내부는 온통 하얀색이라 순결하고 깨끗한 느낌인데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들어오는 자연광 덕에 오묘하고 신비롭게 느껴집니다. 특히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들은 각각 파란색, 녹색, 빨간색 등의 색채를 띠는데 성당 한가운데 서서 360도로 돌면서 스테인드 글라스의 변화를 체험하게 되면 마치 사계절이 지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웅장하면서도 아늑하고 고대 건축물이지만
현대적이고 과학적인 신비로움을 모두 가진 위대한 성당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동화 속 이야기를 담아낸 구엘공원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도심 속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이곳은 건물의 외벽이 동화 속 이야기에 나오는 과자집을 연상시킵니다. 실제로 가우디는 헨젤과 그레텔의 공연에서 감명을 받아 동화 같은 건물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공원의 중심부에는 대계단이 있습니다. 가우디가 가장 심혈을 기울인 곳이라고도 합니다. 이곳에서 가장 유명한 일곱 빛깔의 타일을 입은 도마뱀 분수 조각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사진을 찍으려는 사람들로 북적여서 도마뱀과 단 둘이 찍기 위해서 줄을 서곤 합니다. 도마뱀의 분수는 저수조의 물을 이용하여 자연적으로 순환되어 흐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구엘 공원 내 정원은 곡선으로 이루어진 천정, 파도가 일렁이는 듯한 조각, 화려한 타일 문양들이 어우러져 참 독특하고 가우디만의 특징이 잘 드러납니다. 천정에는 지중해의 눈부신 태양을 상징하는 원형 모자이크 장식이 있고 올록볼록한 천장은 마치 구름이 피어오르는 것 같습니다. 늘어선 기둥들은 빗줄기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비가 내리면 빗물이 기둥 속 배관을 통해 저수조로 흘러들어갑니다. 공원 주변의 돌들을 이용해 만든 파도 터널이라는 산책길입니다. 경사진벽과 기둥이 연결되어 파도의 형태를 이루기 때문에 붙은 이름입니다. 자연을 사랑한 가우디의 모든 작품에는 자연이 묻어 있습니다. 구엘 공원 부지는 돌이 많은 데다 경사진 비탈이어서 건설 작업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우디는 최대한 자연스러움을 살리기 위해서 땅을 고르게 하지 않고 현재의 지방과 자연스럽게 건축물이 조화를 이루도록 구엘 공원을 설계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원의 정상에는 광장 전체를 감싸고 있는 곡선으로 된 세상에서 제일 긴 벤치가 있습니다. 가우디는 벤치를 하나 만들 때에도 자연과 잘 어우러지는 곡선을 활용하였습니다. 놀라운 점은 척추의 위치까지도 고려해 인체공학적으로 만들어 굉장히 편하게 기대어 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벤치에는 곳곳에 구멍이 나 있는데 이 구멍을 통해 빗물이 저수조로 흘러들어갑니다. 자연에는 직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직선은 인간의 선이고 곡선은 신의 선이라고 가우디는 믿고 그의 건축물에 곡선만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이곳 구엘 공원을 보고 있으면 가우디는 마치 도화지에서나 그려봄직한 모양과 색감을 현실에서 구현해낸 정말 시대를 앞선 대단한 사람이라는 경외심이 생깁니다. 이것으로 바르셀로나와 자연의 미를 사랑한 가우디 투어를 마치겠습니다.